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 강의가 아니라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제는 엄마표 영어. 물론 용어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은 아빠들도 아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표 영어가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래 썼던 용어가 입에 그냥 편하게 나오니까는 엄마표 영어로 갈게요. 제가 강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아이가 있는 지인들, 참 많이 질문을 받아요. 아이 영어를 시키는 게 좋을까? 언제 시키는 게 좋을까? 뭘로 시키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많이 하는 질문. 영어 교육, 조기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거.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리고 뭐가 맞다 틀리다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수다떨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스무 살이 넘어서 영어 회화를 뒤늦게 접하고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와서 강사 생활을 쭉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외국어로 공부한다라는 게, 아, 참 힘들구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왕 할 거라면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조기 교육이 제 경험상에도 좀더 어렸을 때 했으면 훨씬 덜 힘들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제 20대 때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외국어만큼은 어렸을 때꼭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최적기가 몇 살이냐? 이것도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저는 정답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최대한 어리면 어릴수록 그냥 멋모를 때, 한마디로 멋모를 때 외국어를 노출시켜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다여섯 살 정도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 나이가 돼서 애니메이션, 영어 애니메이션이나 영어 노래 같은 것들을 들려주려고 해도요, 그 어렸을 때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듣기 싫어해요. 왜냐면 일단 딱 들었을 때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들리고 재밌거든요. 근데 영어는 뭔가 안 들려, 이해도 안 돼,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저거 꺼, 이상한 나라 말꺼,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시킬 거 아니고 어렸을 때 영어를 좀 접하게 해서 영어 회화를 좀 편하게 구사하게 하고 싶다면 저는 그냥 아예 멋모를 때 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아예 아기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정말 아기 때 영어를 접하는 게 좋을까? 저의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렸을 때요, 모국어니까 당연히 한국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동요를 틀어줄 때 한국어 동요, 영어 동요를 계속 번갈아서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이상한 언어 이런 게 아니라, 아, 한국어도 있고 영어란 언어도 있구나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게끔, 거부감이 없게끔.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도 영어 동요, 한국어 동요 번갈아 가면서 막 들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돌 지나고 이러면 뽀로로를 조금씩 보게 되잖아요. 뽀로로를 볼 때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24시간이죠. 그러면 12시간을 잔다라고 쳐도 12시간 동안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대부분 시간을 다 한국말을 듣잖아요. 우린 한국에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 그냥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단 10분, 20분이라도 영어를 듣게 하자라고 해서 뽀로로를 보기 시작했을 때 영어 버전으로 보게 했어요. 가끔 아이들 이제 뭐 스마트폰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장시간 보여주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냥 5분, 10분 잠깐 잠깐 아이들한테 노출할 때면 이왕이면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 아이는 이미 지금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러면 이제 늦은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독서.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더스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주는 거. 이게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교재가 좋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저도 아이 이제 어렸을 때 영어책 읽어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정말 많은 책들을 봤어요. 요즘에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영어 전집도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 7, 800만원짜리 영어 전집도 있대요. 그럼 그걸 퀄러티를 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10만원, 20만원짜리 리더스 전집이랑 저는 크게 다른 걸 모르겠어요. 물론, 몇백만원짜리가 이제 그런 제작비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뭐 뮤지컬로 찍기도 하고 외국분들 많이 동원해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아이를 교육시켜 보니까 꼭 그렇게 몇백만원짜리 엄청난 전집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엄마들이 많이 가는 공동구매라 그러죠. 공구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공구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면 리더스 전집 10만원대, 20만원대 그런 책들도 같이 모여서 사면은 가격이 확 다운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영어 발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엄마, 아빠들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우리에겐 책을 읽어주는 세이펜, 토킹펜, 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껴서 그 책을 딱 터치만 하면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펜들이 정말 많아요. 이름도 그냥 뭐 세이펜, 토킹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같이 세트로 저렴한 가격이 정말 많이 나와요. 10만원, 20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정말 그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저도 근데 전집을 살때 어떻게 했냐면요. 솔직히 저새 전집을 사준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중고책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거의 거기에 단골 고객이었는데 새책 같은 중고책 이런 책들 정말 많아요. 진짜 새책 같은 중고책에서 사잖아요. 진짜 새 책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엄빠가 정말 영어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편하게 좀 노출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열정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요즘에 엄청난 돈 들이지 않아도요. 그런 카페 가셔서 정보 얻으셔서 그때그때 좀 저렴하게 책을 사서 보여주시면 좋고요. 책만 여러분 사서 책장에 쫙 꼽아두기만 하고 만족스러워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전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0권. 10권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이들 책은요 한 페이지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짧은 What do you see? I see a rock. 이렇게 그냥 간단한 문장들만 있기 때문에 10권 읽어도 뭐 그렇게 많은 문장을 읽게 되진 않거든요. 펜을 이용해서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아이가 엄마 목소리 좋아하면 또 엄마가 발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또 읽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진짜 10권, 20권 난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2권도 좋고, 3권도 좋고, 그것도 부담스러워. 1권도 좋고. 그러니까 꾸준히만. 어느 날은 막 몇십 권 읽어줬다가 일주일 그냥 놀았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고요. 매일매일 1권이든 2권이든 딱 정해놓고 무조건 이거는 내가 배드타임 전에 아이랑 같이 읽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다양한 그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좀 아이한테 내가 영어를 어렸을 때 노출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시청각 자료도 너무 많고 무료로도 굉장히 구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변 분들 좀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주변에 나는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더보기란에 제 메일 주소를 자주 남겨놓거든요. 저에게 메일 보내서 질문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예 그냥 대놓고 어느 사이트 가시고 뭐뭐뭐 이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구할 길이 없으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근데 어느 카페 이런 거는 여기서는 딱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독서니까요. 제가 아이가 한 5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스피킹을 확 트이게 했던 결정적인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무리 어렸을 때 외국어를 접했다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시스템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구조? 성인이 영어를 공부하는 거와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 거. 어쨌든 반복적으로 그 문장을 듣고 따라해야 외국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 문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 메커니즘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한테 아이들 책은 대부분 약간 챈트처럼 반복이 돼요.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계속 얘기해. 예, 그러면서 I see flowers. I see a tree. 뭐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뒤에 I see 다음에 단어들만 바꿔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하루에 10권 읽더라도 반복되는 책은 일주일에 한권딱 정해놔서 그한 권은 7일 동안 계속 봐요. 나머지 9권은 계속 새로운 책으로 바꿔가지만 그렇게 되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기억력은 진짜 엄청나요. 천재 같아. 그 나이만큼은. 반복해서 읽고 들었던 책은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기가 얘기를 해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놀이터를 갔는데 나무를 보고 I see a tree. 제가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되는 거구나. 어른들도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하면 영어가 자연스레 툭 튀어나오듯이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세, 6세 정도 됐을 때, 7세 당연히 더 좋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한테 여러 권의 책 중에서 한 권만큼, 우리 일주일에 요거 하나만큼은 우리 좀 집중적으로 듣고 따라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꼭 외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아이들 정말 거부감 갖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엄마를 하는 거예요. 엄마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What do you see? I see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같이 약간 리듬을 타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문장들이 입에 이제 딱 익게 되면 아이가 톡톡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되게 우쭐해지는 게 있어요. 자존감?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거죠. 어? 나? 다른 애들보다 영어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아이가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뭔가를 해내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인풋을 좀더 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 또 실력이 확 오르더라고요. 독서 많이 노출시켜 주시면 정말 좋고 반복할 수 있는 책 그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어민 노출. 원어민 노출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 대답은 상황이 되신다면 yes. 솔직히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내가 지금 원어민 강사를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그런 뭐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는 영어권 사람들 또는 영어권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내가 아이한테 인풋을 자꾸 넣어줬더라면 그것을 같이 써먹고 프랙티스를 할수 있는 원어민과의 컨버세이션을 이루게 해주는 게참 좋은 노출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감도 덜 갖게 되고. 꼭 원어민을 1대1로 하는 게 솔직히 과외비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되고 주변에 어떻게 뭐 구해야 될 길도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공증된 물론 기관, 학원 이런 데도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요즘 여러분들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전화 영어, 화상 영어. 특히 아이들은 전화로만 하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화상 영어 있죠. 화상 영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한테 한번 화상 영어 시키고 싶어가지고 무료 레벨 테스트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어떤 업체가 괜찮을까, 어떤 업체 신뢰할 수 있을까 해서 무료 레벨 테스트도 여기저기 많이 받아봤는데 와, 생각보다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그 수준에 맞는 교재들도 너무 잘 나와 있고요. 화상 영어를 이용해 보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외 당부의 말씀. 아이한테만 영어 해. 너 이거 해야 돼. 강요만 하실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영어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아이 영어책도 여러분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회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랑 같이 열심히 반복하면서 또 외워보는 거죠. 그리고 또제 채널에 와도, 이건 제 채널 광고가 아닙니다. 제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제 채널만 와도 굉장히 좋은 미드 영어니, 패턴 영어니, 문법 영어니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나한테 맞는 영상들을 보면서 자꾸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도 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아이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도 될 거고요. 그러면서 내 실력이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아이한테 또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당부의 말씀까지 드립니다. 엄마표 영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정한 리딩 책이 있어요. 그런 책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영상을 가끔 좀 찍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사실 제가 유튜브 찍고 막 이러느냐고 저도 저희 아이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방치를 했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올린다라고 내 스스로 약속을 하면 저 공부를 제대로 옆에서 내가 봐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은 제가 이 출판사랑 전혀 관련 없고요. 그냥 서점 가서 이책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고른 건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한뭐 7세 정도도 괜찮고요. 그런 아이들이 한 7세부터 한 10살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 저는 리딩 이런 책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좋은 책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 빌드 앤 그로우라는 출판사 책이에요. 뭐 능률 영어사? 우리 때 능률 영어사라고 불렀죠. 거기서 나온 리딩 책인데 여기 출판사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출판사들도 정말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전 심심하면 서점을 가는 게 취미인데 서점 가서 영어 책들 보잖아요. 진짜 감탄이 절로 나요. 다 책을 어쩜 그렇게 잘 썼는지 우리 때 이런 책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런 리딩 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 영어책 이런 리딩 책을 고르실 때는요, 쉬운 책 고르시라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책 골라가지고 애도 지겹고 엄마가 애를 잡고 이런 상황들을 절대 만들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려보셨을 때 7, 80%는 정답이 나와야 돼요. 50% 이상 틀리면 절대 그 책은 아이한테 맞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케블러리가 정리가 돼 있거든요. 50% 이상은 아이가 대충이라도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친숙한 단어들이 50% 이상은 나와 있는 리딩 책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출판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 책에 대해서 answer sheet 답지도 있지만 teachers guideline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지도해주면 좋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주면 좋고 여기 나와 있는 workbook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workbook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저희 딸 에밀리아 같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 경험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영어 강의 영상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